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? 지구가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명을 받들겠습니다, 메가트론님. 넌 사령관이 아니야. 타령병이지. 내 쌍둥이 형제와 헷갈렸나 보군. 스카이퀘이크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걸 네가 모를 리 없겠지. 전임 사령관이었던 스타스크림.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싶군. 하지만 메가트론님의 수석사령관으로서 메가트론님께서 직접 변절자를 벌하실 수 있도록 데려가야 한다.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. 드디어 좌표에 도착을 했다. 유물! 누군가 빼내겠어! 주변을 수색하라! 오토봇 지시였어. 자꾸 까불지 마라! 숨통을 끊어놓은 후 이 얼음 발판에 버려놓고 가는 수가 있어! 너희 둘! 변절자를 지켜라! 옵티머스 프라임! 내가 딱 한 번 기회를 주겠다! 유물을 내놔라! 그렇다면 우리 둘은 같은 입장인 셈이로군.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다섯이나 되고 너는 달랑 혼자라는 거야. 조준이 형편없구만! 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. 스타스크림, 네가 못 믿을 놈이란 건 알고 있었다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토봇을 도와!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! 물론 그러시겠지. 하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! 메가트론님의 물건에 감히 네 마음대로 손을 대! 정말 겁도 없구나! 으아! 으아!
이제 몸집도 힘든 날아간 상대가 안 되지. 클리프 점프를 날려버린 이후로 이렇게 신나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군. 그렇게 눈물겹게 사랑하는 네 쌍둥이 형제 곁으로 내가 보내지 마소. 이렇게 너도 각오해라, 옵티머스 프라임. 이놈의 스파크를 아예 끝장내주마. 그럼 다시는 내 앞에서 재수없게 거들먹거리는 골을 안 봐도 되겠지. 레드윙, 우리의 싸움이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공동의 적부터 처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안 그럼 우리 둘 다 너만테 당하겠지. 내가 놈의 주위를 끌겠다. 저 세상으로 먼저 갈 놈은 바로 너다! 난 둘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야.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됐다고. 하지만 넌 날 수는 없다. 완벽할 수야 없지. 자, 다른 세 가지 유물은 어떤 것들인지 말해봐. 그것도 역시 새로 장만한 내 갑옷처럼 대단한 물건이야. 그 유물들은 너 같은 놈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다. 옵티머스! 놈의 위력이 너무 대단하다! 어서 물러나! 겁쟁이들! 니들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어! 잠깐! 니들 무슨 꿍꿍인 거야? 야, 이젠 우리가 힘을 합칠 이유가 없어졌군. 스타스크림이 에이펙스 갑옷을 입은 채 사라졌다.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싸울 필요가 있을까? 싸우는 목적이 사라졌는데.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을 텐데. 난 스카이퀘이크에게 악감정이 없었고 목숨까지 잃게 한 데 가책을 느끼고 있다. 스카이퀘이크에게 한 제안을 너에게도 하겠다. 디셉티콘의 무리에서 나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. 네 형제와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. 오늘은 네가 날 구해줬다. 네 목숨을 빼앗는 건 다음번으로 미루도록 하지. 그렇게 하지, 드레드윙.